한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인트겠죠. 리미트 애인이 팔로 간다라는 거. 그 다음에 1에서 무한대까지 뭔가를 더해서 얘가 36이 된다라는 사실이 알맹이가 0으로 가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닌 거다.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를 갈때 1에서 n까지 an제곱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제는 뭘까? 여기 1 대입하게 됩니다. 리미트는 나중에 생각하고 1 대입하면 a1 제곱 2 대입하면 변변히 가다가 이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. 그러면 더한 다음에 남는 거 적어보니까 a1 제곱에서 an 더하기 1의 제곱인데 an의 극강값 8이라는 거는 n 더하기 1이도 마찬가지겠죠. 그럼 얘는 이거 리미트 보내게 되면 얘를 옆으로 이어서 적어보면 얘가 리미트 a1은 상수이기 때문에 리미트 영향을 안 받죠. 얘는 a1 제곱인 거고 얘는 리미트 a의 n 더하기 1의 제곱이 8의 제곱하고 같을 것이다. 그래서 a1의 제곱 마이너스 88 64한 값이 36이다. 해서 a1 제곱은